네, 정상 여기 국기봉이 여기 있고 여기 삼각점이 있습니다. 여기 삼각점. 그리고 바로 앞에 설해산 표시석이 있습니다. 왔다. 와서 신행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과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걸쳐 있는 설해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설해산의 높이는 299.4m입니다. 설해산을 오르는 등반 코스는 크게 네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내원사 입구에서 헬기장을 거쳐서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과 그렇지 않으면은 공설 운동장에서 정상을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룡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설해산 탐방로를 거쳐서 정상을 갔다가 마이불을 불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공룡 주차장이네요. 저는 여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나 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공룡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일 주차가 2,000원이거든요. 여기 주차하시고 여길 따라 가지고 저 바로 올라가시면은 설해산 탐방로가 바로 나와요. 저 앞으로. 예, 곧장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주 가까워요. 공룡 주차장 뒤쪽으로 마니골이 있는데 그쪽으로 식당가와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시고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요 오른쪽은 더 넓어요. 여기 화장실도 바로 있고 여기 쓰레기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아, 왼쪽으로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헨리치와 설해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요렇게 해서 철탑을 해가지고, 예, 아까 설해산까지 쭉 갔어요. 정상까지 갔다가 헬기장 내원사로 안 내려가고 다시 해서 요렇게 돌아와가지고 마예불상을 봤어요. 마예불상. 마예불상을 보고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헨리치로 내려왔습니다. 등반을 한 이후에 오늘 등반한 코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탐방로는 지금 보이는 이곳으로 네, 요리 올라갔다가요. 됩니다. 저쪽에 보이는데 저기가 설해산이에요. 정상이. 설해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이렇게 저 위에 있는데 이 산길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예, 설해산 공룡 주차장에서 오니까 이게 굉장히 좁은 길로 이렇게 갑니다. 예, 공룡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 30분 정도 올라오니까 예, 여기 하나의 정상 아닌 언덕이 나오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나봐요. 저 앞에 보이네. 능선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 내리막길이고 문제는 설해산이 저쪽에 정상이 있는데 마예불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아, 능선에서 내려오는데요. 여기 또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여기 길이 나눠지네요. 큰 철탑이 있고 정상은 저 앞쪽인데 표시등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능대길. 설해산 정상은 이쪽으로 곧장 가면은 정상길입니다. 정상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마예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쪽으로 가면 마예불을 보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아, 원래 여기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뭐 훈련하나 봐요. 군인들 못 가게 돼 있고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 군부대 사격장인가 봐요. 설해산 엄지에는 눈이 녹지 않는데 바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예불상을 찾는데 보이질 않네요.
예, 능선을 쭉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햇살이 보입니다. 움직을 눈이 많이 있네요. 헬기 어떠세요? 아까 가파르지는 않는데 바닥에 눈이 얼어붙었어요. 약간 미끄럽네요. 여기 훈련장인 것 같아요. 철조망 쳐놔놓고. 정상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도 있나 봐요. 정상으로 먼저 갔다가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얼음길입니다. 이게 사실 얼음길. 아, 이렇게 지그재그로 밧줄 잡고 계속 올라가는 게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벤치가네. 잠시 쉬었다. 저 올라오니까 능선길이 나고요. 오른쪽으로 쭉 빠져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쪽은 사계 훈련장 같아요. 거의 정상 부근인가요? 큰 소나무도 보입니다, 이제. 요 국기봉이 있고요. 소나무가 여기 있어. 쉴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앞에는 뭐 벤치가 많네요. 저 뒤로는 바위도 있고, 눈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왼쪽으로 계단길도 있고, 세 갈래네, 세 갈래. 이쪽은 바위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데크도 있어요.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벤치도 있고. 요 앞에 바위가 있어요. 이 타고 올라갈게요. 이곳은 계속해서 바위 능선길이 이어지네요. 바닥은 얼음이요. 약간 미끄러워요. 정상이 한 100m 넘게 남았네요. 정상은 지금은 이제 한 100m 남았고요. 저 앞에 보입니다. 근데 마애불 보려고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둘러야 될것 같아요. 여긴 약간 바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많네요. 정상은 저 위인 듯한데. 여기는 눈이 안 녹았네. 얼음이 많아요. 미끄럽겠네.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훈련장이네, 훈련장. 여기 이제 저기 바로 저 앞인 것 같습니다. 정상 다운 듯합니다. 여기 바로 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정상석이 있네요. 소래산이라고. 사람들이 많네요. 소래산 정상 299.4m 시흥시. 전망대가 있고. 드디어 소래산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높이는 299.4m입니다. 정상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네, 정상에 정상에서 국기봉이 휴식을 여기 취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 삼각점이 있습니다. 여기 삼각점. 그리고 바로 앞에 소래산 표시석이 있습니다. 소래산 299.4m. 여기 소래산 해발 299.4m의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정상이 올라오니까 주변이 훤히 다 보이네요. 표시석에서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역광이 약간 섞여가지고 잘안 나오는데 소래산이라고 돼 있어요. 저 앞에 국기봉도 있고요. 주변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서 쭉볼수 있는 게 소래포구가 여기 있네요. 소래포구. 바로 저 앞인 것 같아요. 저 앞에 소래포구고 오봉산이 있다 이 이야기죠. 오봉산은 저 앞에 저거 같고
송도 국제도시는 저쪽인 것 같아. 저쪽에 남동 경기장, 문학산은 저 뒤에 산 많이 있는데 저쪽이고, 인천대교는 저쪽인가 봅니다. 저기 거머리산이라고 있네. 거머리산. 요 온방하게 내려앉은데 저쪽에, 여기 온방하게 앉았는데 거머리산, 만수산이라고 저 뒤쪽에 높은 산. 여기는 인천대공원. 바로 저 앞이 인천대공원이네. 인천대공원 쪽에서 조망을 보니까 서울시가 여기인데, 저쪽이 서울시인 것 같아요. 서울시고 광명시가 여기인데, 저 광명시 과림 저수지라고 저쪽에 저수지 있는데 저기입니다. 여기 또 개수 저수지하고 광명동굴 저쪽에 있나봐요. 저쪽에 양지산, 수리산, 수암산. 양지산, 수리산, 수암산, 마산. 여기 호조벌 시흥시청이 저쪽에 있고, 군자봉이 저쪽에 있나 봅니다. 소래산 정망대. 서울 광명, 양지산, 수리산, 수암산, 마산, 호조불과 시흥시청, 군자봉까지. 근데 역광이 생겨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할 때는 마의 불을 보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네,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소래산 입구 중에 내원사라고 나옵니다. 내원사. 정상에서 하산하면서 중간에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내원사와 약수터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조금 나가면은 마예 보살 입상을 보실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시흥 소래산 마예 보살 입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병풍바위, 장군바위라 불리는 남백에 옅은 선으로 해놨어요. 머리에는 덩쿨 무늬가 새겨져 있고, 보석으로 끼워진 원투넨 강을 쓰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마예 보살 입상. 이 가운데 쭉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소래산의 장군바위, 뱅풍바위라고 불리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곳 중앙 부위에 5mm 정도의 선으로 만들어진 마의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면 5mm 정도 들어간 선으로 만들어진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9월 21일 날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약수터가 나오는데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이사이에 빠져나가는 길이 많네. 저쪽에 뭐가 있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시흥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마니골, 이쪽으로 가면은 정상 소래산이고요. 마니골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소래산에는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 거대한 철탑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저 위에 언덕배기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아, 왼쪽으로 가면 인천대공원 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가면 금화산 나오고 마니골 나오네. 이쪽에 올라올 때는 저 언덕으로 올라왔고요, 내려갈 때는 지금 사이로 그냥 빠져서 마니골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공영 주차장 나오는 곳입니다. 내나 마찬가지로 마니골로 내려가는 이 길은 도로가
차가 올라오나 봐요. 엄청나게 넓어요. 만이골 거의 뭐다 내려왔나 봐요. 저쪽에 올라오는 문이 하나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이제 하산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있고요. 예, 소래산 탐방로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서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 하산입니다. 소래산 탐방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왼쪽에 있는 조그만 언덕으로 올랐고, 하산길은 이렇게 소래산 여기서 소래산 탐방로를 탐방로로 해서 이제 쭉 통하여 올라가면은 내려왔습니다. 소래산 정상하고 마의 입상 불상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래산 탐방로를 차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어요. 펜스도 쳐놨고 가볍게 두세 시간 정도 소래산 탐방로 등산을 할수 있는 좋은 코스였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과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걸쳐 있는 소래산을 찾았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마예 보살 입상도 볼수 있는 좋은 산행 코스였습니다. 하산길에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마니골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